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GPT입니다. 제가 지금 대회를 준비한 지 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대회까지는 세 달 정도가 남은 상태고, 지금 현재 체중은 100kg에서 85kg까지 감량해서 한 15kg 정도를 뺀 상태고, 계속 열심히 운동하면서 식단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초심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어가지고, 초심을 되찾을 겸, 컨디션 정말 좋았을 때 제 몸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전 몸, 그 다음에 예전에 열심히 방송하던 GPT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걸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6월이네요. 이때 이게 누구지? 자, 7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7년 전이니까 이 딱 17년도 8월 14일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딱 17년도에 8월 14일 날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대회 준비를 했을 때였는데, 아침 새벽 5시 48분에 눈을 떠서 아침 운동하고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침 운동 방송이네요. 저 근본 없는 모자는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청자가 한두 명 봤었습니다. 한두 명.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였고, 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와, 이 액자 좀 소름 돋는 게, 팬이 7년 전에 그려준 건데 이 액자를 아직도 집에 갖고 있습니다. 17년도 때 팬이 그려줬던 건데 저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버피 테스트 운동하고 야, 혼자 뛰고. 아니 왜 아무도 없어, 시청자가. 이때는 태닝을 할 돈도 없어서 병원 옥상에서 태닝했어요. 병원 옥상에서 그냥 누워서 제 자신이 되게 섹시하다 생각하고 상탈을 했던 것 같은데, 바지를 왜 이렇게 내려 입은 건지 모르겠네. 아, 바지 좀 그만 내려. 바지 좀 그만 내려! 철근아. 매일같이 저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아침 운동 방송을 종료하고 저는 불이 나긴 씻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운동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는 인사도 5초 이상 했어요, 저렇게 숙이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아, 근데 뭐 보는데 약간 마음이 좀 그렇네. 저 때의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짜. 자, 완전 올드스쿨 헬스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방송을 첫 시작했던 헬스장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때만큼 운동에 진심이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대회 준비 이틀 전이었었고, 이때가 18년도였네요. 18년도 9월. 1등 했던 대회 컨디션이었고요. 바디 컨디션 정말 좋았었습니다. 이때는 직장 생활 하면서 대회 준비했었을 때였고요. 이때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진짜 벌써 5년 전인데 이때 체지방이 한 2%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다이어트 강도가 살벌했지 얘들아? 나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체중이 73kg 정도였을 거예요. 73kg 정도였을 거고. 와, 석윤아!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태닝을 안 했잖아, 지금 몸은. 자, 마지막 최종 날짜 최종 컨디션이었거든요. 이때 포징을 잘 못 잡는 거 양해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하죠. 아, 근데 진짜 잘 빼긴 했었다. 두 번째 포징, 두 번째 레스트레이드입니다. 자, 세 번째 사이드 체스트. 나 이거 다시 뽑아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사이드 체스트 부분이시고요. 이때 완전 내가 미친놈이었던 게
친구들끼리 여행 가가지고 혼자 방송을 켰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홈트레이닝 하고 그랬었던 건데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진짜 민폐였다. 친구 있었어. 친구 있어 몇 명. 몇 명 있어. 참 다시 한번 그냥 이때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했구나. 남은 대회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때 참 시청자도 별로 없었을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더 간절했던 것 같고 대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몸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켰었다가 뭔가 멘탈적으로 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힘들게 방송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지금 너무 환경이 감사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것 같고 이거 뭐예요? UFC 파이터 김동현님이 이긴다고? 이거 뭐예요? 김동현님하고 저하고 젖꼭지 배틀 붙으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호상박인데 이거는 뭐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UFC 김동현 선수님이 젖꼭지가 작기로 유명해요. 저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라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물어봤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다이어트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작아지지 않을까. 성희롱이라뇨. 여러분들 하체 안 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하체를 안 하는 이유 대체 왜 이렇게 띠껍지? 왜 하체를 안 합니까? 설명 좀 들어봅시다. 하체 안 하는 이유. 있을 때는 바지 핏은 이렇습니다. 그냥 몸 이렇게 있을 때는 바지 핏은 이래요. 어머 니 내가 하체 보여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 하체 운동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아 내 하체인데 그냥 쉰다. 아 겁나 웃기네 진짜. 이거 뭐야 불금엔 미녀 여성 게스트와 함께 하체 운동? 이게 뭐지? 아 진짜 아 잠깐 잠금을 걸어. 자자자 이 여러분들 이때 수환이 만날 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제 과거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했던 모습이랑 방송했던 그 과거 영상들까지 해서 즐겁게 한번 봤었는데요. 참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11월 11일까지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제 가장 좋았던 과거의 몸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이번 연도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